아니 진짜 막 그늘져서 그래.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킬 수 있나요? 아니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굴 그늘져서 하나도 안 나온다. 정우 씨 콘서트 시간에 뭐 했어요? 콘서트 이후에. 콘서트 이후에요? 네.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를 게 없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어제 뭐 Q&A 했던 막 기기. 아, 뭐, 어 그렇네. 필터 뭐 많더라. 넘기야 넘기다가 손가락 아니야? 조명 자체가 아 재밌더라. 재밌었어. 브이앤? 내가 조명 바꿀까? 내가 VF 아니 했었어? 내가 아니, 저번에 이게 정면에서 쏘는 정가, 빛이 쓰는 정가 VF 썼어 어때? 아니 근데 이거 필터하면 그 튕기는 거 아이가?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있어봐요 그, 있어봐요 그, 저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나 보다. 어 좋다.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? 아니 여기 아,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조명의 최대 단점이야. 나 정말 VF 할 때 보니까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니 앞에 조명이 형 아 알았어 그거 말고 플래시라도 딱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거 같은데 저거 이거 좋은데? 형 또 그러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도 안 되게 종이가 돌리지 말고 원래 높이로 아니 위로 안 가지 위로 안 가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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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질 우선에서는 해당 아, 필터 아,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아니, 조금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너랑 남준이 호비랑 남준이는 되게 저 앞으로 잘 나와 아니 잘 바꿀까요 한번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미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모셨을라나? 뭐 네.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? 뭐 다시 뭐 라이브잉 아 그래요? 아니 그 맞죠 라이브잉 그 뭐 다시 뭐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한 거 같던데? 뭐 불편하지 않아? 어떻게 있었어요?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왼쪽으로 치우시는 게 불편한데 아니 근데 저 카메라를 뭐 선택을 카메라를? 그렇지 살짝 옮겨 그렇지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딱 좋다 야 뭔가 불편했어 알았어 좋아요 아무튼 예 댓글에 가려질 수도 있다고 여튼 뭐 최초잖아요 최초 어 함성 없는 공연 예. 아 그죠 정말 예. 최초였죠 예. 아니 이게 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했지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로 느낌이 더 들더라 맞아요 와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 아 그게 좀 쉽지 않아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하고 갔잖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인이어를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그치. 아 느껴야겠다 이런 느낌 나 진짜 정신 났어 아니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공연이 시간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조용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다 중간에 이제 빼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착해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인이어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이번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 되게 그 와중에 슈가 형 생일 이벤트는 준비해 주셨더라 아 왜 사진이 그거 있을까? 사실 저희가 올랐어요 아 맞아 사진 킹 받더라 저거 사진 진짜 킹 받더라 슈가더라 킹 받더라 슈가 왜 귀엽던데 킹 받더라 네 왜 일단 서른에 그 서른에 맞는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있었죠 그걸 맞지 3월 10일 아 그 드라이브에 나랑 호비랑 네.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워크스크립 뜨면서 이제 만드지 생일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네. 근데 우리가 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했는데 아니야 나오고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 예측하는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? 맞아 있었어요 팬분들이 어, 윤기였던 거 같아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거 오케이 약간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동 받습니다 예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나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네.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네.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아, 나 혼자 그렇지. VF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네.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 그날 또 리허설 했고 끝나고 다음 공연에서 빨리 자야지 아무것도 그 나 지금 막 그 주변 지인분들이 막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고 이러고 뭐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생일 뭐 그게 대수입니까 지나도 파티 하고 예,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고 말할 거예요 서운데 진짜 형 밤에 울걸? 근데 안 재밌어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아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 버스를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조금 슬펐어요 네. 음악이 나오면 네
근데 난 뒷줄 몇 번 뺀 것 같아. 어, 나 빼니까 다 잘 들리긴 하다.